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Good evening, Dr. K입니다. 시간대도 약간 조절을 했어요. 가능한 한 지금 시간대 정도로 마감 방송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반드시 모든 알림 딸랑딸랑 해놓으시면요. 여러분들 알람 올 테고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자, 전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릴 상황보다는 장을 뚫을 가능성 제법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코스피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했어요.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양호하게 60일 돌파 어느 정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돌파는 못했습니다만 그에 비해 코스닥은요 1.20% 상승하면서 완벽하게 60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양호하게 여기 밑에가 나스닥 선물입니다. 120일 인근에서 조정도 옆으로 슬슬슬슬 받고 있는 상황. 베리굿이니까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봤던 것을 호랑이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것이 시장 판단인 겁니다. 보편적으로는요, 여기 120일 권역에서 조정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정석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유출을 잘 한다면 이 뚫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점을 치는 것이 좀 더 나은 예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우존스도 전일에 음봉 그대로 말아올리면서 양호하게 마무리.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나스닥 선물 우리나라 종가가 여기인데요. 자, 위로 추가로 상승하다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조정 권역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양호하게 간다. 밑으로 조정받아도 누가 뭐랄 상황이 아닌 정도의 권역에서 추가 상승 시도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도 양호하게 미국 시장 마무리되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나중에. 자, 오늘 제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의 대반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간략하게 오늘 시장 한 번 더 짚어본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외국인 좀처럼 코스피 매수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겁낼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전히 매수세 계속해서 지속해서 들어옵니다. 여전히 기관은 매도 일변도로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장 판단 과연 잘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물어 보고 싶은데요. 자, 외국인 이렇게 같이 사들어오면 쫄 필요 없이 같이 좀 사들어오면서 반등 같이 강하게 좀 해내면 좋을 텐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자, 금융투자 계속 60일 인근에서 매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연기금 오늘은 300억 사줬습니다만 계속 매수 의지보다는 적당히 그냥 중립적인 스탠스 취하고 있고 아니면 조금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같이 쌍끌이를 좀 더 강하게 외국인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강하게 60일 돌파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하루입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조정 권역에서 양호하게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코스닥도 1300억 매수해줬고요. 전일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선물을 6700개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죠. 이것은 적절히 그동안에 11000개까지 매수해줬던 누적 선물 매수량을 조금 차실은 적당히 그냥 넘겨줬다. 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로만 보면 이것도 또 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와, 외국인이 6700개 하긴 했던지네.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던질 때 마구마구 던지면서 밑으로 폭락을 가져오는 매도세냐. 6,700 계약 같은 상당히 좀 큰 계약수거든요. 그죠? 뭐 지수로 따지면 1포인트 빼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적당히 롤링 정도만 줬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익 실현을 가볍게 그냥 살려는 애들한테 그냥 적당히 넘겨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비교적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강세를 최근에 보이는 섹터 골고루 돌아가면서 좀 가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큰 전광판부터 한번 보시면서 짚어나가도록 하죠. 자, 최근에 게임 그죠?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요. 오늘 메타버스까지 강세 보입니다. 위메이드가 25% 상승. 자, 전일은 카카오 게임즈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펄어비스 그리고 컴투스 이런 종목들 연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꼭 좋아서라기보다 낙폭과대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지 게임 쪽. 그러면서 올라오고요. 메타버스도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위즈윅 스튜디오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터는요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컨텐트리 중앙, 에이스토리 같은 종목은 3%, 4%대 상승을 보여준 반면에 나머지는 비교적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동안에 제법 강하게 올라왔던 조선주를 오늘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4%대 조정. 자, 현대중공업보다는 현대미포다. 조정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작게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가는 종목이 조정도 더 가볍게 받네요. 현대미포조서 1.4% 조정. 자, 조선주가 좀 조정 받았고요. 자, 반도체 관련 최근에 참 지지리도 안 가는데 오늘 그래도 LG전자가 2%대, LG 디스플레이가 3.9%대 반등을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큰 강한 반등을 잘 못해내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주춤했던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좀 강했습니다. 셀트린 삼행제 일제히 반등 나왔고요. HLB, 알테오젠 5%, 7%대 상승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완전 상승 추세 240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양호한 조정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조정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단키트 쪽도 오늘 조정이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기존에 상당히 낙폭 컸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강한 반발 매수세 앤드 하반기에는 실적 양호해질 가능성 높다. 그리고 2, 4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왔다. 이런 이슈들 겹치면서요. 카카오가 7.5% 상승이고요. 카카오뱅크 4%, 카카오페이가 15%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어저께 또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카카오 그룹주들의 대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카카오 그룹주들 먼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 자, 흔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이중 바닥에다가 바닥을 좀 더 높이면서 이제 20일 한꺼번에 돌파하는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확대되면서 뚫었다. 상당히 양호한 오늘 흐름 나왔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해주고요. 최근에 연기금이 조금씩 매수해 들어오는 거 포착됩니다. 자, 너무 낙폭 과대다 이거죠. 빠지기를 얼마를 빠졌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 나왔을 때 뭐 접근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 상승 추세에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탄탄하게 여기 60일 권역을 지지권 삼아 여기 120일 권역은 저항의 역할을 하겠습니다만 박스권 당분간 조금 어느 정도 형성하면서 조금 다지기가 들어간 거 확인하고 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 일단 그렇게 카카오에 대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8만 6천 원 인근이 강력한 또 저항의 역할을 할 테고 7만 5천 원권 역은 반드시 좀 지지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 이후에 접근하라도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4.78% 상승하면서요 20일 돌파 시도 넣으면서 동이 거래량도 확대되면서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 카카오 쪽 좀 사들어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항이 더 빨리 임박해 있죠. 3만 4천원권역 60일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돌파된 20일권역 3만원권 정도는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된다. 그거를 확인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카카오페이 오늘 15% 인근 강하게 한 번에 거래량 앞전보다 크게 세우면서 장대 양봉 시연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60일의 저항권이니까 자, 과연 내일 한 번에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주춤할 것이냐. 자, 이러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그룹주들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반기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내지는 지금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동안에 공매도 내지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 쇼커버링 전반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카카오 게임 오늘은 쉬어가고요. 전일 너무 강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일 14% 인근 상승해 준 모습 이후에 오늘은 가볍게 그냥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기는 더 힘들어지겠지만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레기 반가. 자, 이렇게 올라탔는데 조정을 이렇게 여기 권역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음봉으로 내려오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가볍게 조정받고 그 다음날도 뭐 적당하니 아래 윗골이 달면서 가볍게 조정받고 그죠? 잘 안 내려왔으니까 많이 안 내려왔으니까 당장 사기는 좀 부담스럽겠습니다만 한 2, 3일 정도 적당하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평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지지권에서 양봉 선다든지 하면 매수를 해야지 단순하게 가격적으로 조정을 내가 사고 싶은 권역까지 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밀릴 때 그죠? 덥석 사면 되지 않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카카오 그룹주들 한번 챙겨봤고요. 자, 조선주 오늘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호랑이님이 현대미포조선을 샀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 오늘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했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조선주들도 약세를 보였으니까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뭐 1% 중반 정도의 조정이니까 올라온 폭에 비해서 감내할 정도의 조정이니까 다 던질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리고 저번에 손절했던 현대중공업 오늘 일부 매수했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 조금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좀 전에 왜 아쉬운지는 답 됐죠? 호랑이님 답 된 것 같다 1번 그죠? 답 된 것 같다 1번 왜? 앞전 카카오 게임즈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기를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왔어.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 그런데 한 방에 이렇게 4%씩 빠지는데 덜렁 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내일 뭐 반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 게임 아닙니까? 확률. 현대미포조선은 빠지기를 1.5배께 안 빠지는데 이거 4.3 빠져요. 그죠? 그러면 이거 역시 조선주 안에서는 현대미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저기 위에 있고 현대미포는 가지고 있으니까 차익실현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현대중공업의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음봉을 떨어지면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앞전의 실수와 비슷한 실수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매수했는데 어떤가요?
별론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매수했다 했잖아요. 왜? 앞에 거 이거 개무시하셨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일 동안 어떻습니까? 추가로 처지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처졌어요. 정석적인 예측은요. 내일 더 빠진다가 정석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면 더 빠질 때 만약에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또 무너지면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네. 얘는 왜 이렇게 흔들림이 크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타이밍 좀 더 놓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까지 왔을 때 그래도 아래꼬리 좀 땡기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 날도 조금 그래도 숨고르기 양상으로 적당히 한번 멈추는지, 여기 정도 확인하고, 왜? 한 4일에서 5일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정도, 3일에서 4일 정도 상황에서 양봉 쓸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죠? 더 시간적인 매치가 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 오늘 좋은 거 배웠을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 분봉으로 봐도 오늘 살만한 자리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어떻게 한번 시도해볼지 몰라도 여기 정도 같은 벌써 한 4%대 정도 밀린 상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4% 음봉으로 그대로 꼬꾸라지는데 사긴 뭘 사요? 조금 까칠하게. 그래, 정신 차리지 다음에. 그죠? 이런 포인트 케어 하시기 바랍니다. 아, 빨랐다. 아닌 겁니다. 성급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그죠? 자,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만, 그에 비해 현대미포조선은 뭐 5일선도 이탈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 드래곤. 베리베리. 반가. 야, 그래도 생각 많이 나더라. 우리 스타벅스에서 같이 침 튀기면서 그 생각이 나더만 며칠 전에. 잘 지냈냐? 자, 정찰병 보냈다. 근데 저는 제 기준과 제 경험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드래곤이 이거 밥통에 취사 이거 선택해라는 거 아니고 썰렁하다. 그쵸? 여러분들이 걸을 걸 거르고 내한테 일단 받아들일만 하다면 받아들이시고 내 거에 맞게 그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찰병 좋긴 좋죠. 그런데 이거 정찰병이든 뭐든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를 나중에 범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요, 아, 내 정찰병 들어갔으니 하면서 나한테 좀 엄격한 잣대를 대지 않고 그렇게 자꾸 조금 느슨한 잣대를 대면요, 나중에 습관이 올바르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십시오. 정찰병이든 뭐든 딱 포인트 나왔을 때 정찰병이라도 보내라. 그렇게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는 3일 전에 50% 익절 아니에요? 여기 전고점 권역이니까. 근데 그것도 조금 아쉽죠. 그죠? 딱 강하게 돌려내고 술술술 올라가고 있는데 밀리는 조짐 별로 없었잖아. 최근에 시장 상황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챙겨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절반 챙겼다 하시면 뭐 나머지 절반 들고 있다 이 말인 것 같으니까 일단 나머지는 아까 전략대로 고고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그래도 뉴스에서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관심이 또 확대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들이댈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거든요. 호랑이님이 인버스 어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셨기에 인버스 지금 들이댈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같은 60일 권역이라도 여기 권역과 여기 권역은 시장 상황이 판이하기 다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막 매도 현물 매도 막 6천억씩 나오면서 좀 주춤주춤거리는 부분이 보일 때 그때 스타트 끊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잘안 빠져요. 오히려.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선물 보십시오. 미국 상황 120을 그냥 다이렉트로 뚫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쫄 상황 아니고 앞전 상황하고 시장이 판이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잘 간파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인버스 아직까지 크게 강력하게 저는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전 상황하고 달라요. 여기는 인버스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인버스 해칭하고 가야 된다. 대박. 지금 별로 필요 없다. 안 빠지네. 아이고 희한하네. 그죠? 시장 판단. 외국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들어오는데 3%씩 시장 민다고요? 그럼 얘들 바보 되는 겁니다. 사들어왔던 외국인들. 그 이야기도 어저께 했거든요. 잘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시장이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중 간에 지금 갈등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일 미 하원 의장, 미국의 서열로 넘버 3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는 야, 대만에 오고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했는데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애워 싸서 실탄 사격을 했거든요. 훈련을 하는데. 자, 그 정도 같으면요. 옛날 같으면 난리 났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옛날 같으면요. 이렇게 빠지고 막 3%씩 빠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뭐 반응이 없어요. 미국 시장 내에서. 연습하냐? 쏘았냐? 뭐 해보든가. 이런 주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도 뭐 크게 이슈가 현재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요. 당장은 조금의 긴장은 해야 될 필요 있겠습니다만 폭락에 대한 걱정은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된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주가 양호한 모습 보여줬댔습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 240일에 저항권인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크게 밀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무스하게 적당히 받아주고 받아주면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명 깃발형 삼각수렴형 스타일로 고점은 적당히 털어막혀 있는데 저점도 자꾸자꾸 올려가면서 자 추가 상승 한번 시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셀트리온 전망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확률을 보시면 비교적 확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그죠? 여기서 매수 한 분. 자, 한 번에 16만 원권 못 넘어갈 테니까 여기서 일단 매도하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할 때 팔아먹은 거 다시 들어가라. 자, 퍼펙트 했고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난 관심 가진다. 17만 원권. 자, 여기서 매수 충분히 가능. 그러면 240일 권역인 19만 3천 원권 여기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었고 최근의 패턴은 이 패턴입니다. 240일 하나 빼놓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이러한 종목들 노리셔야 돼요. 그죠? 자, 점점점점 저점도 높여가면서 힘이 응축돼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한번 퍽 하고 뛸 가능성 높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적당한 흐름. 셀트리온 제약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약세입니다만 이것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죠?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240일 돌파했습니다. 여기 앞에 상황에서 보면요. 240일 하나 틀어막혀 있죠. 이게 또 뭡니까?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240일 하나 빼고 다 돌려낸 상황 아닙니까? 관심 가지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뻥 치고 올라갑니다. 삼바가 치고 갔어요. 수급이 삼바가 가장 괜찮다 그랬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 기관은 최근에 조금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비교적 연기금에서는 연속 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조금 매도해서
단기 고점대에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꾸준히 담아간다. 관심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바이오도 체크했다. 가볍게 HLB도 돌려냈다. 자, 어디? 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디? 이런 부위 노리시라. 올라타고 눌려주고. 재반등 구간. 그죠? 여기 생각보다 강하게 안 가는데 여기 또 오죠? 그러면 추가 매수. 그 다음에 올라가죠. 그죠? 저런 구간만 노려도 되는 겁니다. 알테오젠. 자, 240이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 자, 주사제로, 그죠? 일반, 치료약을 변형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죠. 다시 기술 이전 추가 기대감 때문에 강세 보였다. 그렇게 시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기다리려 했는데 그렇게 이틀 전에 제시한 종목이 뭐다? 현대오토에 오늘도 1.5% 이틀 연속 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주액은 이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부위하고 같냐 틀리냐 같이 이런 거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인버스를 크게 지금 생각을 안 하느냐. 시장이 달라졌다니까. 이거 뭐 10%, 20%, 5% 날라다니는 종목이 속출하는데 시장이 맛이 가려면 이렇게 안 나온다 이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그죠? 그럼 먼저 들어가가지고 괜히 물려가지고 시작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요 드래곤 이해가 됐다. 1번 눌러 이해야. 시장 판단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2차전지도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어저께 타이밍이 나왔다. 양호하게 잘 안 밀리죠. LG화학은 조금 저항권이다. 오늘 좀 쉬어갑니다. 그럼 뭐 관심 가지라? 삼성 SDI 관심 가져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올라가다 좀 밀려서 그러는데 그죠? 뭐 적당하니 240일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돌려내고 눌려주고 이런 부분들 다 3일 전에 다 포인트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부 마무리하는 의미로 하나의 내용만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다시 주지시켜드리고 일단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에 봤을 때 지금이 약세장이었지 않습니까? 팍 폭락을 하고 겨우 돌았을 듯 말 듯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 성향의 종목 뭐 태양광, 방산 이런 것을 테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기존에는 큰 주축을 이루는 그런 섹터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온 섹터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섹터는 워낙 강하게 올라왔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는요. 비교적 그죠? 이렇게 240일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이평선들이 밀집되면서 돌파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였습니다. 현대차도 그랬고요. LG화학도 그랬고요. 그죠? 그다음에 좀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요. 자, 등등등등 JYP, 뭐 SM 이런 종목들도 뭐 비교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포착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 모양만 보고 하기에는 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냥 개폭락을 하거든요. 저 삼성 SDI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 수급 상황도 봅시다. 외국인 쫙 들어오잖아요. 그죠? 기관은 조금 팔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만. 자, 그러면 일단 차트의 상황을 저항을 돌파했는지 1번으로 체크하시고 두 번째 수급을 보고 수급도 비교적 양호. 그럼 3번은 실적은 어떻는가? 반드시 지금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실적. 자, 그런 걸 세 가지를
아 견주어 봤을 때 별 무리가 없다 하면 이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그냥 매수를 하면요 성공할 확률 훨씬 높은 지금 시장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고요. 자 드래곤이가 인버스 가야 한다고 생각 중이다 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했고요. 일단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현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해 들어오는 한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전일에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해 줬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매수해 들어오거든요. 이틀 빼고 계속 매수해 들어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인데 폭락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미리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새로운 14일, 14일, 15일 정도 봐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60일 돌파 시도 넣으면서 새롭게 또 이게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사이클,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 사이클 새로운 사이클 60일 돌파 시도 넣으면서 그래도 양호하게 스타트했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